안녕하세요. 얼포TV 나서정입니다. 네. 네, 이제 뭐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오늘 포함 지금 세 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 아, 그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월포 카페를 올렸을 때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올렸죠. 그때 올렸을 때 기다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포TV.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전에 네, 커피 마셔야죠. 네. 커피 내리기가 귀찮아서. 편의점 커피 준비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핸드드립 내려먹기도 덥고 시원한 편의점 커피 네, 준비했습니다. 월포TV. 제가 뭐 기존에 원래 차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차를 좀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이제 차를 추천해달라고 물어보면 자기 예산을 얘기해요. 뭐 얼마짜리 차살 건데 괜찮은 차 있으면 추천해달라. 저 이거 어떻게 근데 추천을 해주죠? 제가 일단은 그분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 차량 판매 가격들을 뭐 줄줄이 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딜러도 아니고. 그래서 뭐그 가격에 맞는 어떤 특정한 차를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떤 차를 생각을 해봤냐고 먼저 물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추천할 만한 차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 제가 원래 처음에는 막 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주주 막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이 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려고 하면 예산부터 고민을 하시죠. 예산부터 고민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정한 그 가격에 그로 살수 있는 차들을 쫙 리스트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후보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차를 고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목적이나 혹은 뭐 용도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차종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본인이 구매할 차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 제 생각이니까 정답은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네. 이게 그, 네. 차종을 먼저 고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려고 결심을 한지한근 2년? 3년? 2, 3년째 차를 못 고르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특히 뭐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얘가 고민하는 게 특정한 자기의 예산을 두고 그 예산을 넘지 않는 차들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중에서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다른 몇몇 차들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고를 수 없어요. 왜냐면 모든 차들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모든 걸 부합하는 차를 고른다는 건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 이 부분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월포TV. 그럼 차종을 왜 골라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를 타다가 후회를 하는 케이스는, 아, 뭐뭐 살 걸, 이거 말고 딴거살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경우는 차종을 잘못 골랐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 예를 들어서 SUV의 승차감이나 이 주행감각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데,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주행 질감인데, 차량 크기나 혹은 최근에는 SUV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SUV를 선택해가지고 사게 됐을 때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아 버리면은, 아, 세단 뭐를 살 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차종을 먼저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럼 차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가장 먼저 본인의 운전 스타일이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재미가 운전이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네. 있는데 뭐 재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더욱 운전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뭐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대부분은 이 차종에 대한 부분은 좀 확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향이.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차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 뭐 카시어링이나 렌트 같은 게 좀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여러 차종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서 아 이런 외형의 차를 운전을 했을 때 좀 뭔가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느끼기는 좀 힘들 거고, 여러 차례 걸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세단이면 한동안은 세단만 타시다, SUV면 또 한동안 또 SUV만 좀 타시다 보면은 이 두 차종의 확연한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SUV가 됐든 세단이 됐든 뭐 경차가 됐든 차종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월포 TV. 제가 만약에 세단을 사고 싶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붙였어요. 네. 근데 뭐 저는 가족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아 가족이 없는 건 아니죠.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요, 동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아반떼급 준중형 이상의 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 짐,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다면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이 있는 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형 이상의 세단을 골라야 된다는 판단이 서죠. 그렇게 해서 차종을 정하셨으면 여러분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실 거잖아요. 차를 사는데 쓰실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차만 리스트업 해보면은 몇 대 안 나올 거예요. 네. 차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그 라인업들을 보면은 저한테 부합하는 차량은 하나 혹은 둘 뭐 이 정도 이상,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은 차량의 브랜드 개수 정도의 차로 후보를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고려를 할 거는 뭐 옵션이라든가 편의사양 등을 좀 고려하시고, 이거 뭐 옵션 때문에 급을 올리지 마세요. 이 차에 이 옵션이면은 더 한 급 위에 깡통차 살 수 있는데, 그거 근데 깡통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 마시고 원래 사려고 했던 그 클래스의 차를 사시고 편의사항을 추가를 하시는 게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브랜드별 차량의 고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오너분들이나 카페 같은데 검색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은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포 TV. 뭐 오늘 제가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 나사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미니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부터 갑자기 그 배기가스에서 그 암모니아의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파마약 냄새 같기도 하고 염색약 냄새 같기도 하는, 좀 약간 그 역한 냄새가 나요. 막 식초처럼 시큼한 냄새는 아니고. 그래서 좀 막 찾아봤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촉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내일 센터에 가보긴 할 텐데 혹시 요런 증상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포 TV. 이제 뭐 바디 프로필 촬영도 끝났으니까 좀 더 자주 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포 TV 나서정이었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